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뛰어난 줄 알아? 갑자기 뭐 저렇게 발전하잖아. 그게 왜 많은 줄 알아? 외계인들이 다 왔던 거야. 그 외계인들이 너희한테 심어놓은 유전자가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애국심 뿜뿜뿜 생겨난 거야. 그게 내 자손이다. 제 친구들이 이렇게 똑똑한 줄은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생명이 지구에 탄생한다는 얘기는 물론 나중에 발견될지 모르고 현재로서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본다면 태양계에서 왜 지구에서만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헤비터블 존 이렇게 부릅니다. 거주 가능 지역 또는 뭐 생명 서식 가능 지역 그런데 그러니까 지구에서밖에 지금 생명체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생명체 같은 애들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따져보니까 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 손과 이정모의 손이 이렇게 있는데 별 일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걸 물에 담궈두면 막 쭈글쭈글해지고 뭐 이렇게 하고 분자들도 공기에 떠다닐 때 결합하는 거다. 물에 넣게 되면 이게 결합이 잘 되거든요. 비타민 녹여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놔둘 때는 그냥 공기 중에 그대로 있다가 이거 집어넣은 물에서 막 연기하면서 녹잖아요. 물이 그만큼 뭔가 작동을 하는데 도와주기 때문에 생명체들 발현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그래서 표면에서 바다의 그 상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고 이게 달 정도 되면 너무 작아서 붙잡아둘 수 없는데 마침 지구 정도 크기가 되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고 붙잡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별에서 적당히 떨어져서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을 정도의 중력을 가진 크기나 질량의 행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걸 헤비터블 존 그러거든요. 근데 태양계 내에서 우연히 지구가 거기에 있었던 거고 예전에는 금성이나 화성이 그런 데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금성에서부터 화성까지를 포괄하는 걸 헤비터블 존이라고 그러고 화성에도 예전에는 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다에 이렇게. 그랬는데 화성은 지구보다 반 정도 되거든요. 초창기엔 충돌이 많았는데 그런 충돌에 의해서 날아갔을 확률이 크다. 근데 지구는 부딪혀도 지구 자체의 중력이기 때문에 다시 붙잡을 수가 있는데 화성 같은 애들은 치명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날아갔다고 생각해서 화성에는 지금 물이 없는 것 같고 금성은 지구랑 비슷해요. 근데 얘는 또 안타깝게도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아요. 이 열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지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연히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다. 좀 더 이런 천문학자들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천문학자는 다 이렇게 바깥 틀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구 내부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구가 한 뭐 산업혁명 전 15도쯤 됐잖아요. 금성은 뭐 470도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리 때문이라면 수소는 훨씬 더 뜨거워야 될 것 같지만 금성보다 덜 뜨겁거든요. 왜냐하면 대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대기가 없냐면 작으니까. 작아서 중력이 약하니까 공기를 잡고 있지 못한 거죠. 달에 공기가 없는 것처럼. 근데 지구 다 뒤에 있는 화성은 또 어느 정도 중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왜 바다가 없을까? 이 바다는 기본적으로 다 혜성에서 온 거예요. 혜성이 부딪히면서 물을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혜성이 지구에만 부딪혔을 리가 없죠. 다른 행성도 부딪혔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목성, 토성 훨씬 많이 부딪혔을 겁니다. 훨씬 크니까. 근데 거긴 다 기체 행성이잖아요. 물은 없는 거예요. 다 기체 상태니까. 근데 암석형 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에만 바다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암석 위에 물이 놓이니까. 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안 빠져나니까. 근데 거기도 부딪혔겠지만 수성과 금성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뜨거우니까 다 증발했어요. 증발인데 수성은 힘이 없으니까 못 잡고 있고 우주공에 날아갔고 금성은 제법 중력이 있으니까 증발한 수증기가 대기를 구성하고 있죠. 수증기는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강력한 온실가스거든요. 그러니까 더울 수밖에 없어요. 화성은 영하 63도쯤 된단 말이에요. 평균 기온이. 영하 63도면 생명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살죠. 남극이 영하 90도잖아요. 그 90도에 뭐 비행기 타고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썰매 끌고 갔다 와서 텐트 치고 밥 해먹고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을 뿐이지 못 사는 온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바다가 없을까? 지구 내부와 화성 내부의 구조의 차이가 있어요. 지구는 오랫동안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내액, 외액, 멘틀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액과 외액이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식지 않으니까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간 거죠. 액체 상태니까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한가운데 있는 내액은 금속이지만 고체고 그 위에 있는 외액은 금속인데 액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가 돌죠. 금속을 계속 돌리면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깁니다. 지구는 그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태양풍을 다 막아줘서
물이나 DNA, RNA가 쪼개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성은 일찌감치 식어버렸어요. 일찌감치 식어서 지구와 같은 내부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없으니까 태양풍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다가 있었겠지만 태양풍에 의해서 H2O가 H2 수소와 O2 산소로 갈라져요. 수소는 가벼우니까 우주 공간은 날아가 버렸고 산소는 제법 무거우니까 날아가기 전에 화성 표면에 있는 암석의 금속도와 결합하죠. 그래서 지구에서도 왜 쇠판에 산소가 결합하면 빨간 녹슬잖아요. 그래서 화성의 표면이 녹슨 거예요. 그래서 화성이 붉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외부를 찾아서 보면 정말 빨갛게 보이거든요. 단순히 거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구는 너무나 운이 좋은 거예요. 적당한 거리에 적당한 크기에 달도 부딪히면서 지구 자전축도 기울어가지고 계절도 생기고 우리게 정말 운 좋게 태양계에서 우리만 있는 거죠. 근데 우주에는 정말로 은하도 많고 별도 많잖아요. 지구에 인간 같은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은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될 거라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우리 임영웅 박사님이 말씀해 주실 내용입니다. 지적 생명체가 우리한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흔히 이제 그 지적 생명체가 쳐들어오는 거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과학자를 SETI 과학자라고 부르고요. 과학자가 아니라도 그런 소통을 해야 되니까 기호 논리학자, 언어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학회라잖아요. 그러면 꼭 와서 그런 발표를 해요. 쳐들어온다, 막 우리 막 경계 막 이런 파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과학자들은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요. 우리 태양계가 있는데요. 태양계 끝자락에 오르트 구름이라서 혜성의 그 재료가 되는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 1초에 한 20km 정도 달리는 로켓으로 가도 3만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 센타우로자리 알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빛으로 4년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로켓으로 가면 8만 년 정도가 걸립니다. 거기서 우리를 발견한들 8만 년 전에 아직 농경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구의 모습을 볼 거고 그리고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얘네가 진화했을지도 모르고 왜 오는지도 오다가 다 까먹을 테고 조우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있지만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3월 초에 미국에 다녀왔어요. 에일리언 콘이라고 하는 그 외계인을 신봉하는 수천 명의 모임들을 가봤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몇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가 다 50대, 60대, 70대 백인이에요. 30대, 40대 없어요. 유색인종 없고요. 다 50대, 60대, 70대 백인들만 있는 모임이더라고요. 미국 중부에 예전에 특별히 즐길 거 없던 시절에 외계인이 빠졌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요. 아시아 사람들이 없어요. 3명밖에 없으니까 되게 궁금해서 막 각종 마이크가 날라와요.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 고창이라고 있지 않냐. 고창이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제일 많은 곳이다. 그게 왜 많은 줄 알아? 외계인들이 다 왔던 거야. 너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뛰어난 줄 알아? 갑자기 뭐 저렇게 발전하잖아. 그 외계인들이 너희한테 심어놓은 유전자가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한국 사람이 세계를 제패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줄 때 갑자기 애국심 뿜뿜뿜 생겨나는 거야. 당군의 자손이 아니라 외계인의 자손. 외계인의 자손이다. 그런데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시간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 먼 거리는 그들이 과학과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어서 우리는 절대로 외계인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제 친구들이 이렇게 똑똑한지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세상이 자꾸 바뀌면서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성장 과정과 생존 과정에서 지켜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고 글을 써가면서 읽는 독자에서 쓰는 저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런 공간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저희가 같은 종이잖아요. 남들이 보면 거의 외계인 취급받는 종인데 그 책 읽고 글 쓰는 예, 종들을 저희들이 끝까지 옹호하고 있다 이런 것을 꼭 전달하고 싶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차원으로 한번 우리의 사유를 넓혀봤으니까요 또 한번 우리 삶의 주변도 성찰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